안녕하세요, 티비스타 유키입니다. 지금 에이스 프로를 구입하고 플로라 타고 지금 어디야? 내일부터 비 많이 온다 그러니까 장도 볼겸비 오는데 나왔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몇 시야? 6시인데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와요. 아유, 이런. 어차피 근데 액션캠은 방수구나. 그거를 깜빡했네. 아, 그리고 제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지금 제가 플로라 그 제조사인 에릭에서 매년 개최하는 로드 트립을 가는데, 로드 트립이 총 1500km예요. 1500km인데 중국 시안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야? 지금 중국 베이징 수도까지 이렇게 하루에 200km 이상씩 해갖고, 네, 그렇게 이제 중국의 각 도시들을 이렇게 투어를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나와갖고 비자 신청하고, 어제 그 대한항공 그 비행기 예약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소공로, 네, 시청 있는데, 광화문 있는데 가갖고 비자 또 아침에 가서 신청하고. 여권이 이제 10년이 거의 다 만기가 돼갖고, 요번에 갔다 오면 이제 갱신해야 될것 같아요. 네. 벌써 여권을 10년을 썼구나.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아무튼, 계속 비가 오니까 이제 라이딩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일부러 플로라를, 네, 가서 탈 거예요. 1500km를. 네. 하여튼 뭐 저는 당일치기 600km도 플로로 타고 갔다 오는데 뭐, 네, 한국 사람을 무시하나? 중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네, 그 행사에 참석차, 네, 제가 8월 5일날 출국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 8월 5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유튜브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요. 중국은 유튜브가 막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하고 계속 영상이 안 올라와도 왜 그런가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중국 갔다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가서 영상 찍어온 걸로 잘 편집해서, 네, 뭐 여러 편 만들지 않고 한 편으로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 팔토시가 너무, 제가 맨날 끼고 다니는 팔토시를 몇년 동안 썼더니 이제 다 해졌어요. 네, 그래서 팔토시 하나 사고, 여기 김포에 ST175라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사고, 그 다음에 어디야, 이마트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려고. 와, 벌써 1140 48km 탔어. 많이 탔네. 좀만 더 타면 시안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거리 나오겠는데? 여기입니다. ST175. ST175. 복스 되게 비슷하네. 되게, 플로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 복스가 있어. 복스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플로라랑? 네. 여기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홀리프리덤, 그 제가 그 하던 그 뭐지? 체커보드는 없고 이제 이것뿐이 안 남아갖고 이걸로 샀어요. 이제 이마트 가야지. 이마트 가야 돼요. 가만있어 봐. 일로 가는 게 빠르겠지? 자야죠.
아줌마 말대로 30% 세일이에요. 15,900원, 16,000원인데 11,000원. 그리고 빵도 3,000원. 그리고 이거 뭐지? 캐슈넛도 6,900원. 득템했네, 득템했네. 와사비 사야 돼. 와사비를 사야 돼요. 와사비 사야 돼요. 야, 초밥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막국수에 넣으려고. 오? 어이. 저는 다 샀어요. 요구르트가, 근데 맨날 사던 게 있는데, 그게 없어. 에이. 이마트에서 장 보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이게 딱, 봉지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요. 딱장 보고 집에 가지. 아, 오늘 저녁은 초밥 먹어야겠네. 막국수에다가, 메밀국수지? 막국수나. 메밀막국수가? 하여튼, 그럼. 쭉쭉쭉쭉쭉쭉 불회동 이렇게 써있네. 자, 오늘은 별건 아니고 인스탄 360 에이스 프로 하고 지금 홀리 프리덤. 네, 홀리 프리덤이 도시 사고 장 보고 네 그리고 집에 복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